집에 혼자 있는 진아 씨를 생각해서 근처에 사는 이모는 종종 챙겨주러 오곤 한다. 남편도 소방관이고 아들 둘도 다 자라서 이모는 시간 여유가 있는 편. 잘 먹겠습니다. 얼른 먹어. 이모 냉장고에 우유 있어요. 우유? 우유 받아갔어? 우유 드세요. 알았어. 네. 꼬꼬리는 편인데. 근데 라면은 꼬. 이모는 아버지가 의류 사업을 할 때도 돈 관리하는 일을 도와줬다. 우유 배달하기 힘들지 않았어? 근데 양이 없는 날인데 좀 힘들었어요. 다행히 6시 딱 맞춰서 배달해가지고 다행인데 늦게 끝나기도 늦게 깐깨부터 좀 늦게 끝난 것 같은데? 네. 이모의 관심은 늘 진아에게 가 있다. 남들이 많이 오해해요. 같이 다니면 엄마냐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쳐다보는 게 그냥 나는 조카 보듯이 하는데 좀 이게 사랑스럽게 본다고들 그래요. 모르겠어요. 저는 그냥 애처롭고 항상 같이 힘든 거 같이 해오니까 좀 그래요. 항상 마음이 잘해주고 싶고. 가수 진아유를 챙겨주리는 대표님인 아버지와 이사님인 이모뿐이다. 처음 기획사를 차렸을 땐 매니저에 스타일리스트까지 두었지만 곧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. 며칠 전에 공연한 걸 찍은 동영상. 말이 끊기지? 그냥 듣는 사람이 힘들어. 또 웃겨. 어떡할 거야 이거. 언제까지 쓸 거야. 한 번 정도만 해. 너 점프점프를 몇 번 해. 원래 요즘 젊은 애들은 뛰어요, 이렇게. 근데 보시는 분들이 어르신인데. 마음은? 알겠어요. 한 10% 정도만 안 한다고 생각하고. 여기도 길다, 진짜. 그치? 면. 끊어내는데. 저 트로트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니까. 현장 분위기를 제일 잘 아시잖아요. 객관적으로 그래서 잘 체크해 주시는 편이에요.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뭐 보컬 선생님도 아닌데 거의 전문가. 하도 듣다 보니까 귀는 진짜 트이셨대요.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좀 귀에 거슬리고 하는 부분은 체크해 주려고 해요. 네. 근데 이제 뭐 전문가들이 보시면은 뭔가 또 이러시겠지만 그냥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어요. 네. 가족끼리 똘똘 뭉쳐 길을 찾아가고 있는 셈이다.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커가는 걸 봤고,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아이돌 쪽 하고 이런 걸 이제 먼 발치에서 보다가 힘들어 하고 또 이렇게 좀 낯선 사람들한테는 얘가 좀 쉽게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고 마음을 못 열어요. 약간 좀 내성적인 게 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를 좀 편애하더라고요. 그래갖고 아, 안 되겠다. 좀 얘를 좀 돌봐줘야 되겠다 해서 그냥 겁 없이 그냥 뛰어들었죠. 근데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저도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. 아, 너무 힘들다. 근데 또 제가 하고 싶었어요. 돌봐주고 싶었고 또 여기 또 어떻게 보면 또 재미도 있는 것 같고 힘든 만큼 또 보람도 있고. 예. 지나 또 가다가 알아봐 주시는 분들 보면 또 뿌듯하고 그렇더라고요. 돈은 많이 버셨어요? 아, 아니요.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죠. 엄청 마이너스. 엄청. 벌어가요. 막 불려주세요. 알았어. 진흙탕에도 막 불려주세요. 아, 그거. 이제 각오돼 있으니까.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할 것이다.